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today. 오늘 하루 잘 건강하게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역시 여러분 THER 끝나는 단어들 열 단어 쫙 모아봤습니다. 자, 이제 벌써 94번째예요 여러분. 94. 이제 오늘 포함해서 예, 이렇게 해서 7개만 더 하면 야 100번 여러분. 예, 어찌 보면 천 단어이지만 예, 확장되는 단어까지 오늘도 확장되는 단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합하면은 거의 여러분 한 4천 단어, 5천 단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단어는 요리 재료와 같아서 요리 재료가 착착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언제든 요리법을 배우면 요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요리법을 알고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요리 재료는 항상 평소에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까요? Okay, let's hit the road. Number one. 자, 첫 번째는요. THER. 여러분, 빈도 아주 초중급 단어이지만 빈도는 아주 높습니다. 자, 해보세요. Other. 이게 오 발음인데 특이하게도 턱이 빠지는 소리가 나요. 오늘 나오는 것들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같은 스타일입니다. Father만 빼놓고요. 그러니까 O로 된 거는 전부 다 해보세요. Other.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보세요. Other. Other. 아시겠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뭐 한쪽에 뭐가 있고 이거 빼놓고 다른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 보세요. 여기 나오는 OTHER 다음에 다른 거 다 붙여도 돼요. 아, 다른 책들은 그러면 네, other books. 되게 쉽죠. 다른 학생들은 other students. 됐잖아요. 다른 차들은 other cars.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 other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s만 붙이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할 때 보세요. others. others 해보세요. others. others. 그 다음에 s가 빠지면 또 다른 하나의 에서 other. 아시겠죠? 잘못되면 아들? 헤이 hey, 아들? other. other 해보세요. other. 됐습니다. 그 다음에 number two 가볼까요? 네, 또 다른 하나란 뜻인데요. 이거 기본 단어입니다. 다 other, another 알아두셔야 되세요. another, another 해보세요. another, another 아시겠죠? 이거는 분리보면 되게 쉬워요. on이 하나란 뜻이잖아요. other 금방 나왔죠. 또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하나만 있다 해서 on 그 다음에 other. 그게 붙어서 another 이렇게 된 거예요. 써놓고 보니까 되게 쉽죠 여러분. 해보세요. another. 또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뭘 살아가는데 저 똑같은 건데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could you show me another?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show 해보세요. show me. 나한테 보여주세요. show me another. show me another. 다른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럴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때 another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헤어지면 여러분 another, another, 해보세요. another, another, no accent 있습니다. another, another, 아시겠죠?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단어예요. 자, 해보세요. mother. 이 발음도 오지만 특이하게도 어 발음이에요. 영어에 이런 발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예, other, another, mother, 그 다음에 brother, 이게 전부 다 어 발음으로 발음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뭐 어 발음이나 아 발음이나 그 중간으로 하시면 사실 그렇게 귀로 듣고 구분해 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어 정도 발음이 되더라. 예, 하지만 적어도 마 이렇게 발음하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mother가 아니고요. 예, mother,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마, 아 발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mother 해보세요. mother. 되셨죠? 예. 하지만 뭐 살짝 부드럽게 발음하시면 그 중간 정도로 편하게 발음하셔도 돼. 꼭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mother. 엄마, 어머니란 뜻이에요. 물론 엄마는 mom이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 알아두세요. 이 단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적어도 mother는 아니라고요. mother. mother 해 보세요. mother.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얘가
수녀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호칭으로 쓸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주의하세요. 뭐라고요? 그냥 일반 단어일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게 쓰고 있으면 그렇게 쓰는 사람들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경우에 호칭으로 부르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황님 누구, 포프 누구, 포프 프란시스코, 프란시스 이렇게 쓸 때는 P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똑같아요. 얘도요. Mother가 대문자로 쓰여 있으면 예, 그거는 바로 수녀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옛날에 그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예, 나중에 아마 인도에서 돌아가셨나 그럴 거예요. 제 기억엔. 근데 어쨌든 보세요. Mother Teresa. 이게 테레사라고 안 들리고요. Teresa. 해보세요. Teresa. Mother Teresa. 그냥 알아듣고 이 주에 추가로 해드리는 것들은 다 그냥 부담되면 버리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세요. 됐습니다. 자, 보세요. Mother. Mother. 됐습니다. 그럼 아버님 나오셔야 되겠죠. 자, 아버지는 Father. 이 발음은 A 발음이기 때문에 Fa가 아니고 Fa가 맞습니다. Fa. 아시겠죠? 보세요. Father. 이게 치아를, 치아 사이에 혀 끝을 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울려야 돼요. The. The. 여기 울리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The, the. 여기 안 울리면 th, th. 이렇게 하면 안 돼요. Fa, th가 아니고 fa,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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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father.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Father 할 때 그 father도 역시 신부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칭으로 부를 땐 대문자로 쓰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토니오 신부님. 그럴 때 뭐라고 할까요? Father Antonio. Father Antonio. 아시겠죠? 그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네, 5번. 쉬운 단어죠. 해보세요. 시작. 얘도 O 발음이지만 턱이 빠지는 어 소리입니다. 해보세요. Brother. Brother. 해보세요. Brother. Brother. 그러니까 맨 처음에 the 발음 하시면 other 할 때 그 the 발음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 발음입니다. 해보세요. Brother. 아시겠죠? 이게 형제란 뜻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어체에서 Hey, brother! 줄여가지고 B-R-O라고 쓰잖아요. Bro. Bro라고 써요. Bro-U. 아시겠죠? Hey, 부러워 할 때 그 Bro. B-R-O. 그러면은 brother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회사 중에 Warner Brothers라고 들어오셨어요? Warner Brothers?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Warner Brothers. 근데 그 Warner Brothers라고 안 쓰고 BROS.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Brothers의 줄임말이고 쓴 거예요. Warner Bros. Warner Brothers. 아시겠죠? 됐습니다. 전반부 복습할게요.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자, 어디 없수 또 다른 other. 아시겠죠? Other. 그 다음에 other가 됐으면 또 다른 한 개만 얘기할 때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 그러면 another. Another 됐습니다. Another. Another가 아니에요. Another.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엄마, mother. 아시겠죠? 예, 또 다른 엄마, mother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mother Teresa 됐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father. 아시겠죠? Father. 예, 그래서 father Antonio. 그래서 신부님이라고 쓸 때는 앞에 대문자로 쓰고 부를 때 쓰는 거예요. 마지막 5번은 형제. 그래서 예, 보세요. Brother. 여러 명이면 brothers. S 붙겠죠? 자, 그 다음에 구어체에서는 그냥 친한 사람은 hey bro.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남자들끼리는. 됐습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자, number 6. 자, 이거는 완전 발음이 달라집니다. 앞에 나왔던 brother 하는 것은 어 발음이지만 얘는요. 해보세요. 바예요. 바. 아 발음입니다. 해보세요. Bother. Bother. 오늘 발음은 다 덜덜덜덜 하시면 되겠어요. 덜. 아시겠죠? 그래서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다 기본 단어라면 이 bother라는 단어는 중급 정도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야, 나 좀 그만 좀 괴롭혀. 그럼 뭐라고 할까요? 괴롭히는 동작을 멈춰야 되겠죠? 해보세요. Stop. Stop bothering me. 그래서 괴롭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그래야 그걸 멈출 수 있는 거죠. 미래의 일을 지금 멈출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stop 다음엔 ing가 나오는 겁니다. Stop bothering me. 그렇죠? 그래서 stop bothering 할 때 그 느낌은 뭐예요?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하던 동작을 멈추다. 해보세요. 시작. Stop bothering me. Hey, stop bothering me. 부담되시면 얘는 버리시고 해보세요. Bother. Bother. 됐습니다. 괴롭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7번은요, 시험이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와요. 7번, 8번은 별표 3개씩 치시면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토익, 토플, 뭐 각종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시험에 얘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둘 중에 하나가 either예요. either. 해보세요. either. either. 이거 있어 아니에요. 예, 네, 이거 있어 아니에요. either입니다. either. 아시겠죠? 해보세요. e, the. 당기면서 여기 혀를 입 밖으로, 이 혀 끝으로 내미기 전에 발음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e, 이게 아니고 이,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아, 일단 소리를 멈춰야지. 그 다음에 물고 나서 물고 난 다음부터 소리가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없으면 되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다음에 여기까지 내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소리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the. 여기가 울려야 됩니다. Either.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커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차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coffee, either coffee or tea. 제가 그거 써드렸죠? 맞습니다. Either coffee or tea. 이거 다 돼요. Either A or B. Either this car or that car. 이 차 아니면 저 차. Either Jenny or Penny. Jenny 아니면 Penny.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흔한 거 해보세요. Either coffee or tea.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든 하나만 족하면 되는 게 바로 either예요. either. 되셨죠? 해보세요. either. either coffee or tea. 이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or이 들어간 거예요. or. 반면에 자 8번. 이제 7번 연습됐죠. 8번은 뭐냐면요. 8번. neither. neither. 해보세요. neither. 이거는 앞에 any 붙었잖아요. 이게 not plus either의 줄임말이에요. not. 아니다라는 not. either.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다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세요. 니 보세요. neither coffee 그다음에 or가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neither 다음에는 똑같이 or가 아니라 not plus or. 그래서 이거는 nor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not이란 뜻의 n이란 단어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둘 다 아닐 경우에. neither coffee nor tea. 이거 공무원 시험부터 다 지금 시험 문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가 시작 neither, neither coffee, neither coffee, nor tea. 아시겠죠? neither coffee nor tea. 그러면 커피도 싫고 그 다음에 tea도 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ither는 둘 중에 하나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단어의 반복입니다. Number 9. 자, 요거는요, 초중급 단어예요. 자, 그랜드가 들어가면은요, 원래 커다란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텔 중에서도 뭐 그랜드 호텔 있고.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스페인 스타일로, 스페니쉬 스타일로. 여러분, 커피 시키러 가면 스타벅스에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란데. 이게 뭐예요? 그란데 먹고. 그거 아니고. 그란데가 크단 뜻이잖아요. 그랜드의 그게 스페인어 표기예요. 그란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랜드인데 이게 주의하세요. 뒤에 마더가 붙으면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보다 더 어머니보다 더 위에 계신 어머니의 어머니. 그래서 grandmother. 해보세요. grandmother. 근데 D 소리가 안 납니다. grandmother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grandmother. 원래부터 소리가 안 나요. 해보세요. grandmother. 아시겠죠? 이게 D가 안 나는 소리인 거예요. 예, grandmother 이렇게 하지 마세요. grandmother, 됐죠? 자, 그래서 할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할아버지 뭐예요? 그렇죠, grandfather. 이것도 D 발음 안 나시면 돼요. 보세요, grandfather. 그리고 grandmother나 grandfather를 부르는 말은 좀 이게 기니까 짧게 줄여서 grandfather, grandpa라고 합니다. 보세요, grandpa, grandpa. 그다음에 grandmother를 줄여서 grandma. grandma, 아시겠죠? D는 다 써놓고 발음 안 합니다. 아시겠죠? grandma가 아니에요. grandma, hey, grandma. 물론 이것도 부르는 말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grandma 대신에 granny, 이렇게 부르는, 미국에서는 granny라고도 많이 불러요. 할머니,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할머니, 이런 식의 느낌. hey, granny.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grams라고도 많이 부르고, grams. hey, grams. 그램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럼 뭐 몇 그램? 그게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좋고요. 발음만 한번 해보실까요? 그랜드 아니에요. 그랜드마더. 할머니. 아시겠죠? 그랜마. 그랜파더. 아시겠죠? 그랜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last number 10. 자, step brother. 해보세요. 시작. step brother.
stepbrother. step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걸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건너서 있는 brother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나누지 않은 양형제를 stepbrother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각기 있는 거예요. 저쪽 집도 자식들이 있고 이쪽 집도 자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헤어졌는데 다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집하고 결혼했는데 그쪽도 자식이 있고 이쪽도 자식이 있다. 그러면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거죠. 그럴 때에는 stepbrother, stepsister 이렇게 step이란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뭐냐면 예를 들면은 원래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만 한 게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 그 사이에서 나는 원래 결혼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피를 나눈 아버지가 결혼을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한 엄마 사이에서 또 아들이 태어난 애가 딸이 태어난 거예요 자식이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피가 섞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half란 단어를 써요 half brother 반은 진짜 그 형제 같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하시면 진짜 정말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원어민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step brother는 뭐라고요 step 하면은 그거는 피가 섞이지 않을 경우에 양형제. 그 다음에 half brother, half sister 이렇게 half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거는 피가 섞인 경우에 아시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됐고요. 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ix. 자, bother. 이건 괴롭히는 거죠. Stop bothering me. 자, 괴롭히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 자, 그래서 either coffee or tea. 둘 다 싫어! 이럴 때는 8번. 그렇죠. Neither coffee nor tea. Neither. 그 다음에 9번은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grandmother. 됐고요. grandfather. 다 됐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바로 예, 양형제라고 해서 바로 뭘까요? stepbrother. 그 다음에 피가 섞였으면 halfbrother. 반 정도는 섞인 거니까 halfbrother. 정말 많이 아신 겁니다.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하시면 부담돼요. 그러니까 발음만 잡아가실 분은 발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도전적인 걸 원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뒤에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Thanks a lot.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 구독 버튼과 함께 여러분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고요. Thank you.